지난 12일 그룹 신화 멤버 앤디는 모두의 축하 속에 이은주 아나운서와 결혼식을 올렸다. 13일 SBS 동상이몽이에서는 신혼부부 신화 앤디와 이은주 아나운서의 등장이 예고됐다. 이날 앤디는 샤이가이 앤디다라고 인사를 건넸고 이은주는 7년차 아나운서 이은주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제주 MBC 아나운서 출신인 이은주는 자신과 연이 깊은 제주도에서의 여행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행복한 것도 잠시 차 안에 탄 이들은 곧 다투기 시작했다. 앤디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아니 근데라고 하냐고 말했고 이에 이은주는 이거 계속 이야기하면 싸우지 않냐. 오빠는 나한테 져주지 않잖아 라고 답했다. 그러자 앤디는 단호한 목소리로 얘기 안 해라고 말했고 이은주는 말을 말자라고 답하며 냉랭한 분위기가 극으로 치달았다. 급기야 차까지 세운 이들의 갈등이 과연 잘 해결될지는 20일 방송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한편 이은주는 지난달 제주 MBC 퇴사 소식을 전한 바 있다. 1990년생인 이은주는 제주 MBC에서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 등을 진행하며 실력을 키워왔고 결혼을 이유로 아직 젊은 나이에 커리어를 그만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다. 황남경 기자, 허프커리어의 찜의 일. 감